짜장면 짬뽕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장. 저도 짜장이요. 네, 저는 진짜 짜장 짬뽕이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거의 9대 1의 확률로 짜장을 먹었습니다. 저는 100% 100%. 볶음밥인데 볶음밥인데 원래 그러니까 포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볶음밥을 드시는구나. 볶음밥. 짜장 짬뽕 중에는 그러면은 무조건 짜장? 짜장 쪽이 더 그죠? 약간 전 차라리 9대1. 짬뽕을 먹으러 가면은 그냥 짬뽕을 먹는 짬뽕집을 건데 먹는 거. 그렇게 먹는 건데 그냥 이제 선택지가 있으면 짜장이다. 그쵸. 그러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이요. 된장찌개. 물냉 비냉. 물냉.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잠깐만. 잠깐만.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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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반반이지. 아, 반반. 좋네요. 저랑 지금까지 계속 똑같았습니다. 부먹 네. 찍먹. 아, 저는 반부먹. 아, 반부먹이구나. 저는 두 가지를 다 맛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이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찍어 먹는 거는 그 바삭한 식감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부먹을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부먹고 이게 거기 약간 슉, 여기 양념이 잘 먹게 만들어 놔야 그게 또 맛있다고. 두 가지를. 이게 저하고 약간 다른데 저는 찍먹인데 부먹으로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담궈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고 푹 담궈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오래 맞아 불려놔야 맞아 맛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맞아 이제 접시를 놓으면은 접시에 밑에다가 뭘 하나를 괴. 왜냐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부어놓으면 소스가 자꾸 이리로 흘러 흐르면서 들어가지 옆으로 여기가 맞아 맞아 눅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짝 괸 다음에 경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절반을 딱 부어. 그럼 여기만 싹 이제 되고 여기는 바삭하게 남아있고. 오케이 반 부먹. 삼겹살 목살 삼겹살. 나하고 거의 똑같네. 등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안심. 그렇지. 고민 없어. 자, 이렇게 두 가지 요런 또 뽑기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자기 취향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네,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케미 놀이 한번 이렇게 뭐뭐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맞아, 맞아. 뭐막 이렇게 하는 거 게임 재밌죠? 아우, 이게 재밌죠. 틀리면은 이렇게 한 대씩 먹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양분해서 고를 수 있는 것들을 해봤는데, 여기는 지금 레스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로즈우드 아니면은 뭐 마호가니 마호가니 이런 류의 기본적인 딱 대표 스펙들보다는 약간 좀 서브템들, 우리가 그치 막 짜장 짬뽕 하고 울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그치 것처럼 맞아 좀 맞아 다른 스펙의 조합에서 또 괜찮은 그런 사운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왜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코알을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같잖아 가격이 같은데 탑은 같고 뒤에 거 보코테랑 저 요것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지난 시간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짬짜면 혹은 뭐 탕짬면 뭐 이런 그렇지. 느낌이 아닌가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과연 앵겔만 스프루스와 보코테는 조합이 별로일지, 아니면 정말 한라산을 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제주도 같은 꿀조합일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코프루스였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보프루스, 보코테 스프루스. 그래서 모델명은 R3 SBC입니다. 보코테 스프루스 보코테 컷어웨이 일렉트로닉 69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 103cm, 1.96kg, 두께는 115mm, 쿠프레티 뚤레는 75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의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타 보코테 축구판. 무늬 굉장히 화려하죠. 오. 진짜 보코테는 정말 무늬목으로서의 이 엄청나요. 자, 피니쉬, 글로스 라커 피니쉬가 아주 반딱반딱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의 오픈 기어 크롬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에 42mm, 레스본의 가장 독특한 스펙이죠. 너트너비 아주 좁은 거. 지판 로즈우드의 스케일 길이 650mm, 벨캣에 3밴드 EQ와 튜너가 장착된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 로즈우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얘가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뭐랄까 젊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날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소면이네요. 제가 중면이 어어 맞고 맞아요. 더 배음이
더 레이어가 더 디테일해졌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형이 지금 흐명이 얘기한 것처럼 흐명은 저기 어쩜이지? 영웅씨가 영웅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사운드가 생동감 있게 네, 찰랑찰랑하는 느낌. 저건 이제 찰랑찰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다였고 얘는 정말 찰랑찰랑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생동감 있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배음들이 살아있죠. 네. 그죠? 사운드 좋은데요? 네, 좋아요. 이게 네. 지금까지는 저는 확실히 원탑입니다. 네. 네. 이게 아까보다는 이쪽이. 저 짜장? 이게... 저게 짬뽕, 이게 짜장. 저게 짬짜면 이거는 복짜면. 아 그렇지. 어. 아 복짜 땡큐. 볶음밥과 짜장 같이 가면 좋죠. 좋아요. 자 이거는 확실히 제일 저희의 취향과 가까운 기타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앰프톤입니다. 제 생각에는 앰프 조금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중립으로 두고 쳐볼게요. 네. 이거 잡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미들만 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는 올릴 필요가 없을 만큼 되게 안 올릴게요. 네, 다채로웠고요. 사운드가 미들만 네, 가볼게요. 이거 봐 잡혀 바로 좋아. 아. 훨씬 좋은데? 좋은데요. 이거는 좋네요. 사운드 좋습니다. 보코테가 아 진짜 좋긴 좋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이게 확실히 그 보코테가 다른 로즈우드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그런 기타 브랜드에서 보코테가 왔을 때는 이 무늬목으로서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반면 로즈우드에 비해서 조금 딥하거나 무거운 경향이 있죠. 맞아요. 사운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로즈우드가 조금 라이트하고 심플했다 보니까 보코테가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과한 기름기가 아니고 이게 저기 마블링 많은 고기를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집에서 살치살 여러 점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맞아. 기본적으로 여기는 등급이 그런 등급이 아닌 거야. 약간 지방이 적은 고기를 취급하는 데서 살치살 내왔더니 이제 등심 같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고깃집이 마블링이 적은 재료들을 다루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기름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여섯 번째쯤 되니까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예를 드는 게 지금 먹는 거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난 배가 고파. 빨리 그러면 밥을 먹을 거야. 어차피 살치살을 먹을 순 없지만 딱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아주 적절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배음과 레이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 들려드립니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얘는 확실히 지난 시간에 있었던 4대하고 좀 많이 차별화되는 조금 다르죠? 느낌의 네. 영역을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했어요. 코어 에스프레소 조합도 되게 괜찮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제 취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 줄평 먼저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최근 계속 드렸던 게 만두에 이제 해서 그 만두 피가 조금 두꺼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북촌 선만두까지 왔어요. 그 북촌 선만두 안에 또 그 메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굴림 만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굴림 만두. 가장 피가 얇게 그렇죠. 들어가 있는 북촌 선만두의 굴림 만두. 지금 거의 막 시장통에 이제 그 막 수제비 뚝뚝 뜯어낸 그렇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브랜드화되고 그렇죠. 프랜차이즈화되고 도심으로 진출해서 굴림 만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지금 진행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4천 차이에. 네. 저는 보코테 스프루스 보스 오늘의 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본의 보스는 난 보프루스 할 줄 알았어. 지난 시간에 이미 코프루스를 했기 때문에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늘의 보스 오케이.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7, 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 오. 평균 점수 72.5. 저는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브랜드에서 사진편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맞아요. 독립적으로 아주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 브랜드를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미지가 생기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다음번에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거 또는 또 다른 모델들이 오면 여기에 기준을 좀 맞춰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70점대를 갑자기 넘었어요. 네, 훅 넘어갔어요. 뭐 갓 막 70.5 이렇게 넘은 것도 아니고 72.5예요. 네, 69에서 네. 72.5로 팍 튀었습니다. 지금 60점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4.5에서 72.5까지 차곡차곡 쌓아 진짜로 네.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시작한 그렇죠. 네, 그 손만두 그런 투박한 손만두집이 어떻게 북촌 손만두의 굴림만두까지 만들게 그렇지. 되었느냐 사업 성공 신화 그렇죠. 크레센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프루스 가장 좋은 조합, 가장 저희 취향에 가까웠던 조합까지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레스폰 시리즈에서 다른 라인들, 3번 네. 라인 말고 1번, 2번, 뭐 5번, 6번 또 다채로운 다른 모델들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스폰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